지난 8일 배우 류시원 씨의 형사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. 류시원 씨는 그동안 아내 조모 씨와 긴 법정 싸움을 이어오면서도 결혼 반지를 빼지 않고 등장해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이어졌었는데요. 하지만 그에게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것일까요? 반지를 뺀 모습으로 등장한 류시원 씨, 이보람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. 함께 보시죠.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결혼 반지를 빼지 않았던 류시원이 결혼 반지를 뺀 채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. 지난해 3월부터 이혼과 관련해 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류시원 부부. 이들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소송, 나아가 형사소송까지 진행 중인데요. 류시원은 지난 4일 아내 조모 씨가 8월 20일 진행된 형사소송 2차 공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조 씨를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. 조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명백하게 다른 뭐 자료들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사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증언한 부분들이 있고, 특히 류시원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확연히 상반된 주장을 펼쳐 폭행의 진실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. 앞서 류시원은 아내 조 씨를 폭행하고 협박, 불법으로 위치 추적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9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. 당시 그는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,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거고요. 당연히 항소할 겁니다. 검찰 측 역시 재판부 결정에 항소해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. 지난 8일 오후 많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류시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. 블랙수트를 입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류시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함구했는데요. 심정 한 말씀만 해주시죠. 류시원 씨 결백하십니까? 류시원 씨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. 이날 류시원은 위치 추적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내가 수차례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며 처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요. 이어 협박에 대해서는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냈는데 이건 역시 문제가 된다면 벌을 받겠다고 반성의 뜻을 비쳤지만 딸에게 폭행범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며 조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 측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벌금형의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. 1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 후에도 류시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통한 표정으로 묵묵부답했는데요. 재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. 류시원 씨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. 이때 취재진의 눈에 띈 것은 바로 허전해 보이는 류시원의 왼손. 법정 출두마다 왼손에 자리하고 있던 조 씨와의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것인데요. 서로에 대한 폭로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에 심경 변화라도 생긴 것일까. 신대요, 계세요. 류시원은 결혼 반지를 뺀 이유에 관해서도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. 법정에서 딸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호소한 그는 수개월째 딸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실제로 그의 메신저에는 놓지 않을게 내 아가, 보고 싶어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 조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? 조 씨는 지난 8월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음을 밝혔는데요. 친정에서. 따님은 잘 있어요. 조 씨의 소식을 듣기 위해 그의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봤지만 오랜 기다림에도 변호인은 만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 이혼의 원인이 유시원에게 있다며 협박 및 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까지 한 아내 조 씨. 유시원 역시 조 씨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고 위증죄로 고소하며 강경 대응 중인데요.
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두 사람이 법원에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비상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와이스타 이보람입니다.